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유종의 미를 걸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진규입니다. 마이걸 2탄에서 제 애인으로 나왔을 때 이게 왜요? 저도 무슨 일이야? 저도 애 낳아야 되는데 누가 여자? 누가 여자? 누가 될지 누가 될지 뭘? 제가 남자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15회예요. 근데 15회도 다 나오질 않았어요. 반만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대본이 이만큼 나온 줄 알고 너무 신났어요. 처음에 15회가 이만큼이죠. 네. 아, 드디어 작가님들 심플하게 가시는구나. 30분짜리 두 개로 나눠서 아 그렇고 신나게 촬영장을 왔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우는 멋있게 날라갔어요. 아쉬우시면 왕의 남자를 보시는 거죠? 스크린 쿼터제 지금 어저께 그것 때문에 영화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세요. 사실 한국 영화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 영화 못 보겠어요, 재미없어. 남자 예. 이거를 좀 필요하게 클라이드 디플라이라는 영화고요. 임유신 선배님과 같이 출연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 따뜻하고 훈훈한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좀 매밀근이 같은 인생 다한 청소년으로 나와요. 청소년 아니고 20살 청년. 나이 너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준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작품 보여드릴 거니까 작품이 좋아요. 기대하셔서 한번에 여기까지 진도. 자, SBS는 플라이 데뷔 플라이와 차에 들어오셨다. 아, 그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야, 원창.